저희 고객께서 제기하신 뇌물수수 관련 소송에 쓰일 증거품 제7호를 지금 막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수고하십니다. 왜 세웠는지 아시죠? 면허증 주세요. 아 그럼요. 협조해 드려야죠. 네. 어디 보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이거 좀 빡빡해가지고. 지금 뇌물 주시는 겁니까 경찰한테?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 아이 추잡한 행동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 사람 진짜. 나오시라고. 아, 참 빡빡하게 구시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아이, 요 위에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아. 여기는 안전합니다. 뭘요? 아이 왜 이러십니까? 방금 전에 이거 저한테 또 마음의 표시를 하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최고 언제? 아 나는 그 지갑이 잘 안 접혀서 그냥 돈을 꺼낸 것 뿐인데. 아유 진짜 이 새끼가 장난치나. 좋아 좋아 그러면은 너는 내가 제일 센 걸로 끊어줄게. 면허증 내놔. 아 면허증 드려야죠. 보자 여기. 네가 변호사면 뭐 어쩔 건데. 경기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계 박문성 경사님. 뭐야 너? 저희 고객께서 제기하신 뇌물수수 관련 소송에 쓰일 증거품 제7호를 지금 막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경관님께서 단속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해왔다는 증거 말이죠. 과잉 단속 및 협박에 가까운 뇌물 요구로 저희 고객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그 눈물을 제가 이 돈으로 다 바꿔드릴 거니까요. 아유 진짜 참. 왜 그러십니까? 네? 바쁜데 빨리 딱지 끊어주시죠. 벌점 높은 걸로 가. 간다! 조폭에게서 구하러. 홍상필 변호사님 맞습니까? 네, 전데요. 이거 받으세요. 누가 보낸 겁니까? 전 배달만한 사람이라 잘 몰라요.
이영수 기성시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 형사의 재판이 열흘 후 기성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은 세 차례나 대법관 후보 추천을 고사한 걸로 알려진 기성시의 지역법관 차문숙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모 형사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형님. 접니다. 저 기성의 변호사 사무실 내겠습니다. 네가 말한 그때가 지금이가. 누군가 제게 보내온 겁니다. 이 수첩 때문에 기성이 간다는 게가? 아니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그 아가씨 때문인가? 네, 형님. 아들 데려가라. 나 공급은 계속.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 혼자 가겠습니다. 고집하군에. 재미랑 어찌 그리 똑 닮았나? 죄송합니다, 형님. 그 오늘따라 그 형님 소리 참 서운하게 들리네. 상필아! 예. 네, 삼촌. 마시라. 시간이 가면 모든 게 지나간다고? 그건 한 번도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여기 기성에는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된다. 기성 사람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알았지? 어떤 누구도. 예로부터 판관은 남성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판 다인즈가 꼽은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여성 판사가 기성에 계십니다. 차문숙 부장판사님 모시고 오랜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차문숙 판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차문숙 판사, 이번엔 아시아판 다인즈에도 뽑혔습니까? 왜? 기성에 와서 들으니까 차 판사 명성이 훅 들어오냐? 형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법과 정의를 향해. 5층은 사채 사무실로 쓰고 있답니다. 동네 주민들 상대로 사채 받아먹고 꺾기 수법도 좀 쓰는 양아치들 같습니다. 와, 말정이네. 왈가리하다. 유리막 커지 쫙 걸리면 이거 한 4천 나오겠네. 4천 한번 땡겨 볼래. 올라 춥고 배고픈 늑대들한텐 뭐가 먹힐까? 네? 설마 형님 쟤들 접수하려는 겁니까? 난 꼭 여기에 사무실을 내야겠다. 아니, 건물이 이게 연식이 40년도 넘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형님 전 장비 챙겨서 올라가겠습니다. 어디 갔다? 해운대. 어디 갔다? 보니까는 많이 필요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살다 보면 빚이 못다 사정이 생기니까는 금방. 오민? 여전하네.
내 이름 와 여기다 썼노. 엄마가 나중에 여기 꼭 다시 돌아올 거거든. 미안타 아들. 엄마가 돈이 없어갖고 또 이사를 가야 되네. 괜찮다. 이것도 다 경험이라매. 뭐 아들. 엄마. 이거. 소개를 이게 뭐고? 엄마는 변호사고 변호사는 이겨야 되는 사람이잖아. 잘하네 우리 봉상필이. 내도 크면 변호사 될라고. 진짜가? 근데 변호사는 뭘로 이기는데? 칼도 없고 총도 없는데. 변호사는 법으로 이긴다. 법으로? 법정에서 오로지 법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변호사는. 법으로? 그렇지. 법으로. 어, 양목재. 이거 뭐 알았어? 이 돈 안 섞이가. 니들 여기 좀 비워줘야겠다. 비워. 야, 저희야! 뭐를 비워? 여기, 사무실. 사무실? 이 새끼가 뭐 바다에서 뭐 헛것을 봤나? 어디 남의 영업장에 와가지고 개폼을 잡고 있어! 한번 말할 때 알아먹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게 참 쉽지가 않아. 그지? 야, 문 잠가! 이 뭐 하는 게? 장난하나? 이 새끼 우리 형님 어떻게 했어? 경비가 계속되네. 내시경이라도 받아봐야 되나? 태시장! 형님! 왜 이렇게 굼뜨냐? 괜찮으십니까? 벌써 일 다 끝냈다. 네? 저기 이분은 그 뭐라고 여쭈면 될까요? 앞으로 나 없을 때는 여기 태실장하고 소통하면 돼. 실장님? 이분이 그 유명한 식당님.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필 형님께서 저희들을 걷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대웅파 기성지부! 오늘부터 제가 태실장님 동생입니다. 뭐? 안개 도시 기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도 많이들 와주셨네요. 전국 최고 정의의 도시. 우리 기성분들이 법에 가지는 관심에 제가 늘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 재판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을 참아오던 여성이 살해 위협을 당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죽인 사건입니다. 제가 우리 기성에서 30년 재판을 해오는데 선고를 내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이 듭니다. 판결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생명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어떤 폭력도 살인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제 판단은 다릅니다. 신체적으로 우월한 남성이 휘두르는 압도적인 폭력에 여성들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에 길들여진 여성은 자식들을 위해서 어느새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기 일쑤죠. 비인간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피고를 판사인 저는 처벌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극한의 살해 위협을 받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정당방위 수순의 대응입니다. 이에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야! 니들 그동안 이렇게 영업했냐? 없이 살았다는 것들이 더 없는 사람들 피를 빨아? 그럼 어쩝니까? 먹고 살 길이 이 집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시네 사진가는. 야, 다 먹고 살자고들 한 짓인데. 응? 죄송합니다. 형님, 저희가 형님을 따라 이 대형파에 들어온 거는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 믿었기 때문입니다. 니들 이게 뭔 줄 아냐? 아, 이 눈 가리는 아줌마. 저번에 재판 받을 때 마십니다. 빙고. 다들 앉아봐. 이제부터 여기는 사채 사무실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이다. 변호사요? 그래. 우리 형님 변호사시다. 에이, 농담은 그런 농담 하십니까? 참. 진짜가 보다! 니들은 앞으로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동안 법을 어기고 살아온 니들이 이제부터 나와 함께 법을 피해서 그야말로 법을 이기고 살게 된다. 에이, 저희는 뭐 법 같은 거 무시하고 산 지 오랜데요. 앞으로는 법 무시하지 마라. 이겨라. 예, 형님! 이제부터 형님은 변호사님이시다. 예! 변호사님! 했잖아.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 엄마 가는 말 똑똑히 들어라. 엄마. 이거 외삼촌 주소다. 이 사람이 네 외삼촌이다. 너한테 외삼촌이 있었나? 자, 만약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울 사는 외삼촌 찾아가라. 알았지? 엄마는? 엄마 말 단디 들어라. 여기 기성에는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된다. 기성 사람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알았지? 어떤 누구도. 엄마 말 명심해라 상빈아.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된다. 알았지? 변호사 양반. 그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얌전히 재판이나 할 것이니까 뭐 한다고 선호나무가 맹주를 재촉하노. 닥치라. 어딨노 그 메모리 카드? 없다 그런 거.
어떤 말이지? 어? 말해봐라. 없다 그런 거.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우리 변호사님 말래 함. 믿어볼게. 됐나? 괜찮다, 괜찮다. 근데 너 저... 너 혼자 아닌가 보네. 아가야! 아가야, 나온나? 안 나오면 너 엄마한테 큰일 난다. 시끄럽다! 아는 여기 없다! 안 나오면 너 엄마한테 큰일 난다니까. 야, 아저씨 마 책임 못 진다. 새 새끼, 내 없다. 하나, 둘, 셋. 아는 건드리지 마라. 기억나. 손대지 마라. 내 마지막으로 물을게. 어디 있나 그 메모리 카드. 모른다 나는. 그래. 아 그럼. 나한테 그 뭔 죄가 있게. 그죠?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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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십니까? 물건 찾았습니다. 이 변호사하고요, 아는 어떻게 할까요? 야, 야, 야! 너 삼켜서 아이봐! 아이봐! 새끼! 야! 일마가 이거야. 우리 변호사, 우리 아들내미 와. 내 성격이 급해가 막 똥 넣을 때까지 못 기다리나. 야, 갈 가온나?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라고 좀. 그러지 마, 좀. 가봐. 안 된다. 안 된다. 도망가. 도망가라는. 안 된다. 어른 조심해요. 엄마. 기봐라. Thank you.
가서 저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니네 엄마를 죽였다고? 누가? 저 사람이요. 저 아저씨가 네 엄마 죽이는 거 직접 봤어, 니가? 네, 봤어요. 내가 다 봤어요. 형아, 저 아줌 잡아라. 내 뭐가 걔네 개입거든. 형사님, 응?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아, 가봐. 야, 암만 틀려봐도 없는데 메모리 카드 어디다 숨긴 거야? 저 아저씨가 삼켰다. 처리하기 전에 꺼내라. 중요한 거니까. 아,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할까? 아, 처리할 때 같이 묻어. 아, 그래. 알았어. 야, 니들 팔다리 제대로 묶은 거야, 저거? 예, 마취는 제대로 해놨습니다. 야, 저기다. 저 위치 줘야 되는데. 뭐야? 아! 아! 야, 이거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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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밥이나 얻어 먹어라, 엄마. 최진애! 니 뭐라 했노? 다시 말해봐. 누구라고? 최진애. 니가 진애를 웃지 않아? 우리 엄마예요. 그 엄마하고 내는 오래전에 인연 끊었다. 가라.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삼촌. 어? 사람 때리고 돈 맞는 깡패 맞죠? 그래, 맞다 했죠. 저도 외삼촌처럼 저 싸우는 법 알려주세요. 와. 네가 엄마 그렇게 만든 놈들한테 복수하려고. 네가 엄마는 이놈의 자식아, 내가 깡패라서 지금까지 엉큼껏 살았다. 근데 조카 놈을 내 같은 깡패로 만들라고. 절대 그럴 생각 없다.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나중에 커서 변호사 될 거라고.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 응? 변호사하라, 아따 마 붙지 말고. 엄마가 그랬어요. 절대 다신 기성에 돌아오지 말라고. 그런데 나는요, 힘이 세지면 꼭 다시 돌아갈 거예요.
모든 진실이 이 안에 있다. 상필아, 네 엄마하고 약속했지? 엄마처럼 좋은 변호사 될 기라고. 그 약속 네 꼭 지켜야 된대.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 기다. 알았지? 돈을 받고 칼잡이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게 비서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비서였습니까? 안호주 회장입니다. 잠수 탔군요. 그 정보를 누가 줬을까요? 누군가 미리 언지를 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빨리 트진 못했을 텐데. 부르셨습니까, 검사님? 사건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헛소문입니다. 안호주 회장 비서, 소재는 왜 파악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영장 발부되기 전에 먼저 튀어버려서. 그러고도 헛소문이란 얘기가 나옵니까? 보안 유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체포하세요. 중요한 피의자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러다 우영만 무죄 쪽으로 기울어지면 재판을 패소하는... 패소요? 피의자부터 잡고 그런 얘기 꺼내세요. 가보세요. 안 회장, 판다 깔아줬는데 이게 뭐야? 재판에서 안 회장 비서 이름 나온 게 컸나 봅니다. 이러다가 똑 떨어지겠네요. 재판은 기사한 줄 안 나갔다 아닙니까? 너무 앞서가시네, 얘. 기사만 막으면 뭐합니까? 지지율이 올라야지. 그러는 남녀사는 뭐했나? 안 회장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지는 좀 빠졌으면 싶네, 얘. 내가 방금 안 회장님 도우라고 한 말 못 알아들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판사님 말씀에 어디 감히 그 토를 달고 그럽니까? 예? 그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요. 그 판단 자체를. 우리 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 괜히 그 나만 나쁜 사람 대붙자. 시장 선거에 정신 팔리가 아무 생각이 없나 본데. 재판 걱정이나 해서. 마, 강희연이 검사가 우리 마 남집사 따님인데 뭐가 걱정이니? 뭐라고? 이 엄마가 밀어주고 마 딸이 땡가지면 막 그림 막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판사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안호주! 와예. 생선 썩은 내장 같은 입에 내 딸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라. 아이고, 무서워라. 네 같은 인간 뒤치우라고 검사 만든 거 아니다. 알았나? 까먹지 마라. 우리 강 검사, 니를 예전 시궁창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예예. 예. 마, 내가 아이소. 형님, 한숨도 안 주무신 겁니까? 잠이 안 온다. 그러다 몸 상하십니다. 광수야. 네, 형님. 화사모한테 모두 말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남았어.
네. 마 오죽으로발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고 있나? 오죽 군사를 덕분 아니겠습니까, 형님? 어염 내가 썩은 내 펄펄 나는 공장 거지들 개똥만 가득한 쓰레기 매립지 몽땅 사들이가 아파도 올린다. 어좀더 싸기 싫은 땅을 금선하게 옥토로 바꿔놓은기지. 골든시티 사업도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 꼭 이겨야 한다. 다음 스텝으로 가보자. 오죽으로 백지신 딱 한다고 뭐 발표해라. 죄송합니다. 그 백지 신타 그게 뭡니까? 제가 백지 수표는 무식한 놈이가 이거 오주 그룹을 내놓겠다 얘기야. 정말 정말이십니까 형님? 어이구 책 좀 봐라 이 새끼. 자세히 예예예 앉아 있어. 예예 앉아 있어. 예예 잠깐만 앉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예예. 오, 어래 형마. 네 제안 생각해봤다. 그래. 아, 역시 너는 결단이 빨라가 내 마음에 든다 안카드나. 그래가 내가 너를 높이 산다 아이가. 지금 와라. 자, 생각했다. 에? 나도 딱 나와 있는데 그 하고 뭐 빼고 막 주판을 통기고.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알겠냐? 허버 척하면 막 잘 알겠나 친구야. 핸드폰 좀 내놔봐라. 어 핸드폰? 원래는 여기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만 네가 안 되는 게 이 기성바닥에서 뭐가 있겠냐? 응? 고배야. 요 핸드폰 좀 줘봐요. 지금 내 앞에 안오주 있다. 무슨 짓이야, 당장하세요! 안 궁금하나, 저거 하질 않았지. 잘 들어라, 봉상필. 안오주가 나한테 동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서 내보내주겠다고 한다. 그 동영상 없어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냐? 그래. 너 거기서 꼭 꺼낼 거다. 그래. 그 말이 듣고 싶었다. 그래야 내가 안호주한테 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꺼져, 이 깡패 새끼야. 아이고야. 네가 이러고도 우리 집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어? 앞으로 말이야 우리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와 네 관뚜껑을 네가 다달라카나? 이유? 원래 형사는 말이다 너 같은 깡패놈들 잡는 사람이거든. 내가 한동안 그걸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생각이 나네. 민수사관님! 강현희 검사님 안에 계십니다. 저희는 민수사관님 만나러 왔는데요. 나를요? 다음 공판에 민수사관님 부를 거라는 말 전하려고요. 이미 1차 공판 때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그땐 제가 변호인 석이 없었을 때고요. 누군가 제 의뢰인에게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군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안호주 회장. 오죽으로 백지신타 기사님이 오늘 최문숙 판사님 방송 이후에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 예. 우리 판사님이 방송에서 불쏘시개 역할까지 해주신다면
대갈단 애들 풀어서 확실하게 바람 넣겠습니다. 뭐라고 뭐 걔들은 선거 끝났다 해서 그 해체하지 말고 쭉 끌고 가보라. 알겠습니다. 안 회장님! 안 회장님. 검찰청 사람이 막 이래 마음대로 들락거려도 되나? 저 안 회장님 모두 믿고 협조한 거 아시죠? 혹시 사건 관련해서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십니까? 동영상? 안동아에 니 뭐하노? 저 나가서 얘기해. 그런 거 없으시죠, 회장님? 이 새끼가 이게 우리 후보님이 겸사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어? 동영상 있냐고. 이 새끼가 나라 농보는 새끼가 말이야, 선거 후보자한테 말이야. 어? 이 새끼야, 이거. 어디 갔냐, 이 새끼야. 뭐 이만하면 답이 됐나? 어? 아, 여보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우리 남 여사님 마 따님께서 이래 마 전화를 다 주시고. 아, 치워라. 저하고 얘기 좀 나누시죠. 아, 왜 늦게 왔어? 빨리 오라고 했잖아. 어, 약 좀 치고 오느라 늦었어. 안호주가 보여줬던 동영상 얘기부터 해보세요. 그게 누군가 현장을 조작했어. 아, 근데 그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동영상에서 뭔가를 봤어. 그게 뭐죠? 트럭이 있었어.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 사건 발생 당일에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다. 목격자가 아니고 트럭이요? 블랙박스 확보하려는 거죠, 형님? 아, 빙고. 너희들은 재판 전까지 이 트럭을 찾아야 된다. 예, 예, 예. 오케이? 니어가 어디라고 또 왔나? 아, 표정들을 보니까 아직 봉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나 보네요. 둘만의 비밀이라 이거지? 어, 왔어. 미스 갈코리? 아, 변호사님도 숨길 것도 따로 있지요. 예, 저는 오늘부터 이곳 무법 로펌에서 일을 하게 된 신입사원 금자입니다. 어! 우리 회사 미숙은 다 긁어온대잖냐, 어? 이런 신입을 안 뽑고 베기겠어? 어, 남은 돈 다 받아내고 개인 금융업은 정리하기로 했다. 아니, 변호사님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오빠 동생이 한 회사에서 민망하고 그래요. 변호사님, 첫 실적입니다. 오. 야, 브라보. 어? 희망 슈퍼 김 사장님, 어제부로 75% 회수 완료. 와, 그 고생적인 낙동 채무를 한 번에. 사무장님, 그 자리 3개월 안에 내가 앉습니다. 아이고야, 막 어? 이 귀한 신분을 막 여기까지 오시게 했네. 아이고, 막 시장통 같은 그 캠프장에서 모시기 뭐 해가? 예?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어. 사람들이 이목을 일부러 피하신 건 아니고요? 아따, 어디 얘? 엄마 성문철인데 제가 유권자들을 피할 리가 있겠습니까? 바쁘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리고 가죠. 이번 이영수 시장 살인 사건에 얼마나 연관이 있습니까? 오, 그 재판에 그 비서 이름 한번 나왔다 걔가. 그래가 그 가는 게입니까? 정말 비서 통해서 이영수 시장 살인교사 하셨습니까? 꼬마 그 방금 질문 거 재판에서 말고 이 방에서 하신 거 그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될까요? 검사님 멋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지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애도 남순자 여사님 딸이라 걔가 이 가는 거 아닙니다. 다음번엔 수사관들 대동하고 영장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엄마, 문지방 넘기 전에 내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를
그 법정에서 올라가다가는 그 딸 생각 끔찍이 하는 남 여사한테도 막 해가 갈길래. 용건만 간다 야 이사. 지금 바쁩니다. 간단자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네. 뭐라고요? 뭡니까? 또 무슨 일로? 강 검사님이 고마 찾아와 보십니다. 대를마마그 범인 취급하면서. 그런데요? 아니, 그 범인은 우행마이라고 그 동네 방네 공소 제기한 거 그 강 검사 아닙니까? 고마 하던 대로 쭉 가라 가 있어. 중간에 그 노선 바꾸마 다치는 거 강 검사라고. 뭐라? 이 인간이 이게... 막걸리만 전해주이소. 이 새끼 그... 저, 형님. 이번 사건 형님이 꾸미신 겁니까? 이 자식이 건데. 다칠라. 저야 뭐 진즉에 형님한테 죽은 목숨 아닙니까? 이거나 봐라. 보면 딱 이 칼때 쓰는 기야. 이거 이영수 시장 그 살인 현장 조작한 영상 아닙니까? 형님 이놈 누굽니까? 아 도박에 빠졌다는데 왜 하겠노? 내가 한번 건져줘야지. 이 새끼가 강현이한테 그 딸린 수상을 하겠다. 설마 그 강현이 검사도 이 사건 같이 설계한 겁니까? 그 반대다. 내 설계에 남순자 딸내미가 그만 당해본 거지. 형님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검사인데. 반동아. 예, 형님. 이 세상은 말이다. 이 칼끝 위에 서 있어야 살 길도 쫙 열리는 거야. 자스가. 차기 대법원장으로 가장 유력하신데요. 권유는 감사하지만 제 유일한 관심은 기성 시민들이 과연 법의 보호 아래 평안하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리에는 관심이 없으시군요.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번 기성시장 선거에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십니까? 네, 물론이죠. 판사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지 후보를 택하셨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서 시장이 되려 하는가? 혹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시장이 되려 하는가? 이게 제 기준입니다. 정말 좋은 기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딱 한 명의 후보가 떠오르는군요. 차문숙 판사님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만한. 저도 누가 떠오르는데 이래 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갑자기 참으로 허망합니다. 위로 감사합니다. 자식아 향 한 자리 앉아서 오랜만에 처먹더니 이제야 가는구나.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 자식아. 천벌 받은 거야. 적당히 처먹었어야지.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저기. 어? 차문숙 부장님? 어? 구천을 떠돌다가 쟤까지 썩어버려. 여보세요. 예. 지금 바로 가 계십니다. 저거 치워버려. 제가 할게. 모르는 게입니다. 네가 한 짓이야. 난 모르는 거고. 기성에서 제가 이룰 것은 모두 이뤘습니다. 대법원장, 그 다음에 제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지켜보세요.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무장이 안 보이네. 하사모가 당신 재판 보는 게 힘들지 않겠어? 그렇겠지. 그런데도 당신 한번 살려보겠다고 증거 찾으러 다니는 중이야. 변호사니까. 재판장님, 제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전철에 뛰어내려 자살을 했고요. 재판장님,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변호인의 의견 개진입니다. 인정합니다. 지난 공판 때부터 변호인의 신문 태도가 극히 불량하군요. 피고인은 왜 범인으로 몰렸다고 생각합니까? 다 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업보요? 전 그동안 형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온갖 나쁜 죄를 저질러왔습니다. 물론 아내의 병원비 때문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 저처럼 행동하진 않죠. 전 오랜 세월 동안 안호주 회장의 충직한 개로서 안 회장의... 하세요. 증명할 수 없는 말을 본 법정에서 꺼내놓는다면 책임을 엄히 묻겠습니다. 피고인, 이미 이 법정에서 안호주 회장과 연관된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안호주 회장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주 회장 증인 채택하겠습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안호주입니다. 아, 예. 아, 예. 예. 아, 막 검사 PD가 내를 법정에 세워놨단다. 막 이 말인겨. 판사님도 허락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다 그 까만 다 이유가 있었겠죠. 예. 와 보니까 막 대가 있어.
아, 예, 예, 예. 집사하십시오. 강현희 검사의 직속 수사관입니다. 증인은 담당 형사를 도와서 증거 수집 업무에도 담당했다고요? 예. 원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직업 정신이 참 투철하신 것 같아서요. 우리 피고인의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 그리고 이영수 시장의 혈흔이 묻은 바지, 이 결정적인 증거들 모두 증인이 확보했다죠? 담당 형사보다 빨리?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죄가 됩니까? 죄는 아니죠. 증인은 사건 현장에 언제 나갔죠? 담당 형사의 연락을 받고 나갔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본 거와는 다르던데요. 뭘 봤다는 거죠? 재판장님, 방금 입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 증거를 재판에서 공개하는 게 강현희 검사를 위해서라도 좋을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검사님의 수사관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 증거를 막는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전 강현희 검사님은 믿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조작됐다는 거예요? 검사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증거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거 공개 동의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인 증거 제출하세요. 저 수사관 아니야? 나도 그래 보이는데. 저기 주민 맞죠? 맞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우영만을 본건의 피고인으로 판단할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지금 알았고,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상 재판 마치겠습니다. 반장님, 우리 연희 좀 살려주이소. 우리 강 검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수사한 놈한테 속은 깁니다. 곁에 있는 사람 함부로 믿은 거 그거 잘못한 거지. 반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반장님요.